안드레진 선수도 귀하를 추천받았었죠, 홍콩. 아,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아, 홍콩에서? 네, 네. 그 한국 대표팀 들어오기 전에 홍콩에서 시합을 뛰었어요. 뛰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분들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, 근데 그게 약간 저한테 한국을 들어올 모티베이션을 준 거죠. 아, 오히려? 아, 오히려. 홍콩에서 이런 실력으로 그 인정을 해주니까 홍콩 보니까 홍콩 라이벌이 한국이에요. 하고 전 항상 한국 사람이라 생각해서 한국 럭비도 있구나. 제가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연락 협회를 연락해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한국에서 뛰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어요. 아니면 홍콩에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면 대한민국으로 가서 이걸 뛰어도 충분히 내가 실력을 어필할 수 있겠구나. 네, 그거였죠.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청소년 대표 선수였고 이제 미국 대표팀이 안 돼서 이제 럭비를 이제 접을 때가 됐구나. 럭비를 아예 거의 접고 샹하이에서 한 1년 반 동안 회사를 다녔거든요. 회사를 또 다니셨어요? 네네.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동호회 럭비를 했는데, 근데 이제 홍콩 가서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를 받은 거죠. 홍콩 이제 협회 분들한테. 이야. 갑자기 그런 콜이 오니까 나 아직도 좀 할 수 있나 봐 이런 게 다시 좀 생각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 항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. 당연히 국제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도 영어로 다 다녔지만 마음은 약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전 여기서 태어났어요. 서울에서 태어났고 유치원까지 한국에서 다녔고 그렇게 한데, 근데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전 한국 사람이 아닐 거예요. 외모 때문에. 샹하이에서 되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. 저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한국 온 게 럭비를 잘해서 한국인으로서 약간 인정을 받고 싶어서 같아요.